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송하빈님께서 보내주신 페이트 그랜드 오더 SPM 피규어 아르토리아 펜드래곤 릴리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만 발매가 2017년 9월 발매 제품이라는 것 외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당 시리즈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설명 보도록 하죠. 페이트 프랜차이즈로 개발된 일본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인리 계속 보장 기관 카이데아에서 2016년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통해 시공의 특이점을 찾아 그것을 해명 혹은 파괴하는 성배탄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캐릭터 아르토리아 펜드래곤 릴리 설명 보도록 하죠. 선정의 검 칼리건을 뽑고 왕의 길을 막 걷기 시작한 참인 이 아르토리아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미숙한 소녀 기사라는 모습이죠. 그 모습은 사랑스러운 백합과 같고 또한 그 눈동자도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많은 걸 경험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많은 모험담을 남겼고요. 그녀에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 화사함을 보고 기사공주라 불렀다는 모양입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제품 패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M 제품입니다. 네, 슈퍼 프리미엄이라는 네, 명칭이 눈에 띄는 네, 세가 피규어 제품입니다. 박스 패키지에는 일단 페이트 그랜드 오더 로고가 눈에 띄고요. 네, 피규어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패키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이버 릴리, 아르토리아 펜드래곤 릴리에 걸맞는 이 꽃잎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이러한 디자인 등을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에 뭐 박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꽃을 배경으로 한 네, 이러한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 네, 패키지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한번 내용물 꺼내보도록 하죠. 제품 포장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보통 경품 피규어라고 한다면 네, 보통 이 패키지 안에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뭐 액세서리 파츠나 네, 일부 옵션 정도만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지금 상반신만 보이게 되고요. 이 뒷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다리가 살짝 보입니다. 네, 누워져 있는 형태로 하반신이 깔려 있는 이러한 포장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박스가 생각보다 작았는데 네, 실제 내용물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베이스와 이제 칼리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 포장으로 네, 따로 들어가 있는 것 또한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그럼 제품을 꺼내서 네,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토리아 펜드래곤 릴리, 네, 동칭 이제 세이버 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본 이제 원래 갑주가 끼어져 있는 가장 노멀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라 갑주가 제거되어 있는, 게임상에서는 연기재림이 되어 있는 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주 부분이 사라진 이 드레스 부분만 남아있는 네, 형태의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포즈 자체도 이 게임 내 카드 일러스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네, 포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배경까지 한꺼번에 이제 연출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상당히 멋지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형태입니다. 앞서서 정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품 발매일은 찾았지만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경품 피규어와 같은 일반 통상적인 시판 피규어와는 다른 라인업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는데, 일단 조형을 봤을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 조형미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일정 거리를 두고 네, 이렇게 싹 돌려봤을 경우에 옷 자락, 이 드레스가 이 포즈에 맞춰서 이렇게 화사하게 펼쳐져 있는 네,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목구비 조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딱히 흠잡을 만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뭐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시판 피규어가 아닌 예, 이런 경품 피규어 계통 제품으로서는 조형미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펄럭이는 이 스커트의 예, 표현이라든지 예, 포즈의 재현도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품 포장시에서도 봤었지만 박스에 비하면 제품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예, 제 손뼘 하나보다도 더 큰 예, 제품 그 정보상으로는 약 22cm 가까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장 당시에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 생각보다 상당히 큼지막한 볼륨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색감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 화면상에 보는 것보다 좀 더 진한 살구색에 가까운 이러한 인상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눈 형태라든지 이목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시판 피규어가 아닌 이러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목구비에서 많이 불만 요소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정도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쪽 계통에서 상당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유의 헤어스타일 표현도 이만하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 묶고 있는 리본과 이 포니테일 형상이라든지 머리 위에 솟아있는 바보털의 조형까지 빠짐없이 재현들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이 칼리번 같은 경우에는 포즈상 이제 옆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살짝 돌려서 보게 되면은 뭐 생각보다 표현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이 특유의 이 검 도심 부분에 이러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 날의 표현이라든지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만 각도상 전시를 했을 경우에 칼을 이제 수평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칼의 디자인이 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상에서는 잘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 형태와 실제 제가 눈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하는 느낌상에 명백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판 피규어가 아닌 경품 피규어 라인업에 가까운 이러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마감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표면에 좀 이 마감, 이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래도 도색 미스, 확 눈에 띄는 도색 미스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표면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이 깔끔하지 못한 마감 처리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계속 살펴보게 되면은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봤을 경우에 눈에 확 띌 만큼 미스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깔끔하지 못한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부분입니다. 베이스가 심플해도 너무 심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해봐야 사실상 이제 이 페이트 그랜드 오더 로고가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 전부고요. 일체 뭐 일만의 뭐 배경이라든지 뭐 장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아주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클리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정을 위한 이 구두에서 나오는 이 핀 부분 또한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차라리 이 핀 부분이 보이지 않게 클리어 말고 그냥 흰색 릴리 컬러에 맞춘 흰색으로 깔끔하게 그냥 플라스틱 조형으로 내놨어도 좀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의외의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일단 페이트 그랜드 오더 로고가 박혀있는 원형 클리어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추근단 양발에 각각 하나씩 해서 두 개로 고정이 되고 일단 굽을 신고 있긴 합니다만 축이 두 개로 되어 있고 포즈의 무게중심이 뭐 많이 쏠려 있거나 그런 형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정성은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SPM 피규어 아르토리아 펜드래곤 릴리 살펴봤습니다. 세가에서 나온 SPM 라인업의 세이버 릴리 피규어 제품입니다. 조형미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 제품이 일반 시판 피규어가 아닌 경품 피규어 계통의 라인업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퀄리티면은 상당히 잘 뽑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역시 시판 피규어가 아닌 만큼 이 마감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시판 피규어급의 퀄리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마감 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다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도색 미스나 심한 이 하자가 있는 것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적당히 레드선 하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는 받쳐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 대비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제품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송하빈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